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재편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죠.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존 일자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대학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회가 더디면은 그러면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더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각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해법은 본인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가.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며칠 전에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워싱턴 시애틀 MS 본사에서 빌더 2024라는 연례 개발자 회의가 해서 많은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발표가 되는 그런 행사에 빌더 2024 300개 섹션에서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업 관련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소위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왔거든요. 기업에 업무하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65의 팀 코파일럿은 팀이나 부서 단위를 위한 새로운 협업 및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 차원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지만 부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한다. 이 내용들이 그냥 간단하게 소개가 됐지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코파일럿 에이전트는 업무에서 비핵심 작업들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거를 뉴욕 특파원을 지내고 있는 한 분께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야기를 한 거네요. 멀티모달 인공지능의 일자리 침공.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서울을 떠나가지고 이런 좀 다른 지역에 있는 특파원들이 이 보내는 그런 단신 기사들을 많이 읽어낼 수가 있으면은 그런 변화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현업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가슴을 썰어내리는 거죠. 야, AI의 강풍으로부터 조금은 내가 벗어난 시대를 살았구나. 그런데 지금 한참 혀듬에서 뛰는 사람들은 이 열풍과 강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교체가 되겠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위협받겠느냐. 그런 것을 세상을 보고 저는 벗어났지만 그런 회오리의 여러분들 벗어났지만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방송에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분 보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겐 데이터 입력이 업무의 전부다.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직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 더버지는 2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4 행사에 언급된 코파일럿 AI 에이전트를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데이터 입력이 업무의 전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물론 이것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뭐죠? 직원 업무의 일부만 대체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IT 전문 업체는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생성형 AI를 장착한 코파일럿 AI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여러분들 그 생성 AI가 오픈 AI 챗GPT를 여러분들 가져와 쓰지 않습니까? 이 AI 에이전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I 에이전트, AI 비서, 심지어 AI 연인, AI 의사, AI 변호사, 알아서 이메일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필요한 데이터와 연락처도 취합해주고 회의 내용은 기록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모든 기능을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정도 처리해 주면 다음에 생각하는가 이런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인공지능 AI가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와 영상까지 처리하는 멀티모달로 진화하면서 또 한 명의 직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감정도 없고 24시간 일할 수 있고 쉼 없이 일하게 할 수 있고 사람처럼 먼저 짜증내지도 않고 피곤해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직원이 탄생하는데 그 직원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입은 빌드 2024에서 여러분들 제시한 코파일럿 AI 에이전트 같다라고 이렇게 IT 전문 매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줄을 잇는 빅테크 직원 해고. 오픈 AI에서 구글 MS가 이달 내놓은 새로운 AI 기술을 관통하는 단어는 멀티모달 고도화. 멀티모달 고도화. 멀티모달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뿐만 아니고 음성, 이미지 이런 모든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죠. 13일 날 발표된 새로운 AI 모델인 오픈 AI GPT-4o와 구글이 다음 날 공개한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마치 휴대폰 너머에 있는 사람과 영상통화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한 사용자에게 심호흡을 시키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잃어버린 안경의 위치도 알려준다. 오픈 AI와 동맹관계인 MS는 GPT-4o를 재빨리 본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 Cloud은 자사 생태계에 적용했다. 기업이 이것을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AI를 알아야 생존한다. 전방위적인 AI 일자리 침공에 맞서려면 AI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AI를 다룰 줄 아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높기 때문이다. 코딩과 창의력 개발을 필수 교육 과정에 편입하고 경력 전환을 원하는 직장인에 대한 AI 재교육 인프라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직원 중에 희망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리스케일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직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개발자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발자 교육을 직무 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아무래도 가장 빠르니까 대규모 이런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프랑스 대통령은 인적 투자를 늘려서 AI 교육 인력을 연간 4만 명에서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그렇게 공포했다. 인간의 일자리를 AI로 지킬 수 있는 생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적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좀 많이 다루는 겁니다. 일단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점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멀티모달 AI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 이슈도 다르지만 이렇게 공공 이슈와 별도로 변하는 세상에 우리 스스로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러면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렇게 익히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멀티모달 AI인 겁니다. 멀티모달 AI. 여러분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 데이터에 이미지 보이스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 뭐죠? 텍스트만 들어갔는데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이미지, 영상물, 음성, 텍스트가 전부가 들어가가 여러분들 바로 그게 신경망처럼 이런 구성되어 있는 그런 AI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여러분들 바로 멀티모달 AI인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음성, 여기다가 이제 뭐 영상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멀티모달, 멀티모달, 멀티란 것은 여러 개다는 뜻이죠. 멀티모달.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멀티모달은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그럼 멀티모달이 있으면 유니모달도 있겠죠. 유니모달. 그거는 바로 텍스트만 입력해가 여러분들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풍성하겠죠. 멀티모달. 단일 모달리티. 이거는 이제 유니모달리티는 텍스트만 이름 다루는 것이고 단일 모달리티가 아닌 다중 모달리티를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학습되어 있다 풍부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예, 멀티모달 AI는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한 도약을 뜻하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단일 유형의 데이터 입력으로 작동하는 기존 AI 시스템과 달리 멀티모달 AI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통합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텍스트, 이미지, 소리, 영상 전부가 다 인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리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잘 이렇게 헤엄쳐 나갈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럼 어디에 활용하겠냐. 예. 이 보시면 당장 여러분 처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게 헬스케어죠. 의사의 보이스,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촬영할 MRI 촬영, 이런 영, 이미지 파일들이 다 입력되는 겁니다. 멀티모달 인공지능은 진단의 정확도와 환자 치료를 개선하기에 의료 분야의 핵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환자 기록, 그 다음 뭐죠? 예, MRI 촬영 여러분들 이미지 등을 데이터를 다 도합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병명을 때리는 겁니다. 정밀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의료 분야의 멀티모달 AI 시스템은 의료 영상과 환자 기록, 기타, 그 다음에 환부에 대한 그런 촬영 이미지 등을 결합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니까 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뭐죠?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멀티는 여러 개의 뜻이고 모달은 모달리티인데 여기 잘 안 쓰는 겁니다. 모델은 잘 쓰지만 모달리티, 모달리티는 데이터 형식, 유니모달리티, 유니모달리티는 예, 텍스트 온리. 그 다음 여러분들 멀티모달리티는 텍스트, 이미지, 보이스, 그 다음에 뭐죠? 영상. 예. 멀티모달 AI는 여러 개의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AI다. 모달리티가 데이터 형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멀티모달 AI. 자, 그러니까 이제 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뭐죠? 수십조, 수백조를 쏟아부으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완전히 뭐 그냥 어쨌든 뭐 사람은 또 적응해야 되니까 모르면 배우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